이 하이어 로드 펑션의 한 가지 더 특징이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을 수 있는 거죠. 이번에는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times2에 이러한 펑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fn까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에 이만큼이 만들어져 쓰이기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apply에다가 fun하고 value 이번에는 그런 다음에 return 되는 것은 fun의 value를 전달하라는 거죠. 이러한 펑션. 그러니까 펑션을 아규먼트로 전달받는 apply라고 하는 펑션을 만들었습니다. apply에다가 times2 그리고 6 하면은 return 되는 것은 12가 return 되겠죠. 한번 여러분 vs 코드를 열고 여기 있는 코드들을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list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 그리고 enum map, enum map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따로 공부할 거예요. enum 모듈의 map 펑션입니다. enum에 있는 map이라는 펑션에 리스트라고 하는 것을 전달을 하고, 그리고 이러한 펑션을 전달을 하고 이렇게 했어요. 지금 보시면은 위에서 우리 봤던 예제에는 펑션이 먼저 있고 그런 다음에 밸류가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밸류가 있고 그 다음에 펑션이 전달되어 있는 형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전달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하면은 결과 여기에 이렇게 돼서 나온다는 거죠. 이걸 전달하게 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맵입니다. 맵. 그죠? 자바스크립트에서 우리 공부했던 맵하고 엘릭스의 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뭐가 같고 뭐가 다른지 굉장히 다르죠.